안녕하세요. 자, 오늘 46페이지 할 차례죠. 4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인데 여기에서 시험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두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해마다 의무와 책임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리는.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첫 번째, 손해배상을 하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책임이 없다. 그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재산으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우리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모든 과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은 민법에 한 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모든 과실입니다. 모든 과실. 그 다음에 법 15조에 보면은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사장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 법원에 맡겨놓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부족분을 보충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의 경우에는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냐 하면은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인 9만 9천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8천 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금을 1억을 공탁해 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인데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직원 잘못이 있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일부러 손해 입힌 거는 다른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불내는 거 화재보험 지급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일부러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안 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손해배상을 해주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손해배상 내가 1억 입혔다고 합의서 써줍니다. 그리고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다른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도 대체로 맞는 표현입니다. 보정 설정 방법이 동일하다 이 말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것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 기출문제의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X입니다. 협회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 안 하고 보험을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회원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개를 다 선택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맡겨놓은 공탁금을 찾아가고 없는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개업을 해봤는데 등록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아예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를 가지고 와서 등록증 찾아가라고 이렇게 등록통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예 공탁이라는 말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1억을 공탁해 놓으면 그 이자만 해도 가령 1%라고 해도 이자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면 10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협회 공제 가입하면 19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론적으로 시험에는 현실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나오니까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보면 3년을 정리해놨죠. 이게 몇 번에 있습니까? 46번에 11번에 있나요? 4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보면은 3년을 이런 숫자가 나오면 자꾸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11번에 있죠. 11번 12번 밑줄 치십시오. 11번 1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금도 역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설정 방법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동일하다. 세 개 다 선택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그런데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즉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특례가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다고요? 특례라는 게 예외죠. 특별한 예외죠. 특별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식인데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보면은 보정설정시기가 처음 보정설정은 반드시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개사죠.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만 보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즉 무등록업자는 보정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 업자나 이런 분들은 보정 가입할 수가 없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 신청하면서 보정 가입해도 된다. X입니다. 반드시 등록이 되고 나서 개업 공개사만이 보정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미리 가입하라고 돼 있죠.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된다. 미리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등록이 아닙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해도 됩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료되었을 때, 만기 끝났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상품이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99.99%가 다 1년짜리를 가입합니다. 보험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하면 1년짜리 가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망할 사람은 1년 안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80% 이상이. 1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망합니다. 1년만 안 망하고 버티면. 그래서 만약 5년짜리 가입해가지고 1년 안에 망해가지고 폐업해버리면 해약환급금 받아요. 5년짜리 보험 생명보험 들었다가 1년 만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거의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5년짜리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짜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 시험에는 그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 다만 이론적으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없는데 1년짜리 가입해놓고 중간에 1년짜리 서울보정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6개월밖에 안 지났다 하더라도 협회 공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보정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이건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이 안 됩니다. 다른 걸 가입 안 하면. 다른 거 가입하면 종전 걸 해약해 줍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정을 변경하려면 만기 끝나야 다른 보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X라고요.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해약한급 나오면 손해인데 굳이 6개월 더 기다렸다가 다른 보정으로 가입하면 되지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56번에. 자, 그 다음에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시험에 만료되고 나서 15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30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끝나기 보통 하루 전에 아마 가입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오늘 가입하면 오늘 밤 12시 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만료일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시험에 만료일 다음 날까지 만료된 후 30일 이내 이런 거 X로 출제됐습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고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서브노트 4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보정 설명 및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이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즉 타는 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를 설명해야 되는 게 제가 손해 입히면 의뢰인께서 손해를 입으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1년에 19만 8천 원 협회 공제료 납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9만 8천 원 내놨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굳이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돈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면 1년에 10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보험료가. 그 보험료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보험금 타는 돈만 알면 돼요. 타는 돈이 바로 보험금 보장금액입니다.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2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설명하면 됩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거 그 장소에 가야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제주도에서 가입을 했든 서울에서 가입했든 상관없이 어디에 가든 다 돈 주죠. 그래서 굳이 제주도에서 가입했다, 뭐 서울에서 가입했다 말 안 해도 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대전 서구지회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설명하면 됩니다. 보장기간이 있는데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1년짜리 가입하면 1년이 되겠죠? 그럼 1년마다 소멸성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48페이지 나머지는 다 설명했습니다. 48페이지 양가로 8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양가로 8번 위반시 제재 첫 번째 보정 미설정 보정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미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장 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자, 다음은 48페이지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1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적어놨죠. 계약금 등이 뭔지, 그 다음에 예치기관, 예치명인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을 구분해서 정리해놨죠. 거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권고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치하도록?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유사, 비슷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중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립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매도인 또는 임대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또는 임차인, 세 얻는 사람이 되겠죠.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 잔금 치르는 것과 등기 넘겨주는 게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쌍무 계약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 관행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받고, 등기 신청하는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하여야 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행이 아닙니까? 만약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자, 예치기관, 맡겨놓는 기관을 예치기관이라고 하죠. 맡겨놓는 기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막연하게 그냥 금융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에는 해석상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그래서 기억하면 돼. 너무 깊이 생각하고 이게 뭐 새마을금고는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그런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만 이게 금융기관 이외의 단어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요즘 신탁업자 뭐 그 부동산 그 지금 분양하는 거 보면 신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조그마한 회사인 경우, 개인인 경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예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예치기관 적어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예치를 할 때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거기에 16번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개공은. 개공은 신체 보전. 개업 공인회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7명입니다.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개업 공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예치 명의자 아닌 게 뭐가 나왔냐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신체 보전.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잖아요.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은 예치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따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는 못 믿을 사람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또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놨죠. 어쨌든 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반환보증서.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지 여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다고 하면 매도인도 또 계약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거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받으려면은 금융기관의 직업보증서가 있거나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만약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떼이게 되면 그때는 보증선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선 사람이 공짜로 보증서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 위험보증보험료를 받잖아요.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이게 매수인이 돈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한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와 관련되는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언제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7명, 개공은 신체보전 7명, 그 다음에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금, 공신,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이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하고는 다르죠?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되죠? 뭐 예를 들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흥국생명 이런 거 전부 다 해당됩니다. 보험회사 이름도 지금 다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생명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보험회사.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5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표에 보면은 박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 안 해도 되죠.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그답되는 고통 받다가 10월 26일 날 암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지금 이거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거 다 잊어먹으려 어차피. 그러니까 그답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지금은 계속 틀려보고 스트레스 받아보고 그걸 참고 극복하는 자만이 합격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엄청난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옆에 분들이 언니들이 물어요. 너 1차 몇 점 나오는데 모의고사 이런 거 묻는 분들은 물귀신들입니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너 2차 포기하라 이 말이더라고. 여자분들은 복선을 깔고 말하더라고. 대놓고 바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1차 점수도 안 나오는 게 2차 보고 앉았냐 이런 말이겠죠. 그런 모욕감을 주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 뭐, 통계를 보면 3분의 2가 못 참고 다 2차를 포기합니다. 즉 34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놓고 2차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최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이 아마 엄청난 갈등을 많이 느낄 때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1페이지 중개보 지금까지 한 게 세 문제 나오고요. 중개보수 및 실비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예, 쉬었다가 중개보수 및 실비 여기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해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도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5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